안녕하세요. 카플레스입니다.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,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쿠퍼 기본형 2세대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연식은 2007년식이며 최초 등록일은 2007년 8월 7일입니다. 현재 주행거리는 연식에 비해 짧은 키로수로 약 11만 키로입니다. 저와 차량 외부 상태를 돌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전면부입니다.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및 안개등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옆으로 돌아서 운전석 쪽 휠타이어 쪽도 모두 양호한 상태이고요. 도어 쪽 도장면을 보면 가까이 가서 봐도 아주 기스 없이 광이 잘 나고 있는 컨디션 좋은 차량입니다. 뒤쪽에 휠타이어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운전석 뒤텐더 쪽에 조금 찌그러진 부분이 보이네요. 이 부분은 구매 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뒤쪽 트렁크 쪽과 뒷범퍼 쪽도 모두 도장면이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반대쪽 도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아래쪽 휠타이어에 약간의 기스와 녹슨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보조석 도어 쪽도 확인해 보았고요. 보조석 휠타이어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. 네,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이 차량을 3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희망 문의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전화, 문자, 카톡 문의주시길 바라며, 저는 더 좋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저와 함께 미니쿠퍼 2세대 기본형 모델을 함께 보셨는데요. 성능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드렸으니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